성경인 로마서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 또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쏟으며 또 말씀 속에 저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저희가 깨달으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열려 있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 속에 늘 민감하게 깨닫고 품는 저희의 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고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때때로 저희의 마음의 답답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알수 할지 알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하심을 간구하심을 의뢰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저희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구하며 그것으로 공급함을 받으며 저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상되어지는 저희의 판단과 계획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소원함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들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서 오늘도 저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소중한 확신 가운데 저희가 담대함으로 이 하루의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느덧 가장 먼저 찾아드는 근심과 염려보다도 이 확신들, 하나님의 이 소중한 사랑이 저희의 마음을 더욱 온전히 채우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저희를 충만히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거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의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레위기서의 제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규례로 주고 계신 여러 제사의 내용들 가운데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은 번제 그리고 또 다른 제사의 내용들과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피를 따로 받아서 그것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가 조금은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번제와 달리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의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화목제도 수컷으로만 드려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제사의 과정 속에 수컷들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대를 잇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화목제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한 기회에 자주 드릴 수 있는 제사였는데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서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로서 좀더 자주 드려질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수컷만으로 드리게 하셨다면 그들이 가축을 돌보고 키워가는 일에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에 있어서는 암컷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그 제물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제물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공통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제물이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구약을 마무리 짓는 그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뒤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하고 계신데, 특별히 그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드리는 예물이,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그와 같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최선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제물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흠이 있는 그 제물들을 인간의 총독에게, 인간의 지도자들에게 한번 드려보라. 말라기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그런 제물을 인간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했을 것이고, 조심함과 더불어서 최선의 정성을 들인 어떤 예물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드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것인데,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살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최선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껍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태웠던 번제와 달리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콩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콩팥과 더불어서 기름을 바친다,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콩팥이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감당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콩팥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성경 안에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의 특별히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인 우리의 장기들과 어떤 인간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을 연결시킨다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콩팥은 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또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미와 자주 연결되는 장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콩팥을 태워 향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외적인 제사의 행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의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들 가운데도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못할 때 그 관계는 왠지 껍질스럽고 왠지 우리에게 충족되지 못하는 관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유행하고 있는 어떤 표현 가운데 영혼 없는 어떤 행위들, 영혼 없는 어떤 모습들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데 마음이 기울여지고 마음이 거기 표현되지 않을 때,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성을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흠 없는 재물의 관점에서 또 콩팥을 태워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일 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 마음까지를 외적인 모양과 형식을 통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하루를 지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유의하여 살펴보며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졌던 제사의 의미가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서원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떠밀린 어떤 것에 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 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감사와 결단과 자원하는 헌신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이 이 제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제사의 상징과 모형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그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의미를 갖도록,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실 그 제물과 제사의 궁극적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없으신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흠 많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수의 과정을 통해 전가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흠없으신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얻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설 때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콩팥을 상징적으로 통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수많은 허물들이, 흠들이 발견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흠 많은 우리의 모습, 허물 많은 우리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흠과 허물을 덮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단에 뿌려진, 사방에 뿌려진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의뢰하며, 우리의 양심에 이 피뿌림을 받아 우리의 허물과 흠을 온전케 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를 제단 안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상기시키셨는데, 그 피는 그 어디에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흠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씻김 받고, 우리가 새로워진 양심, 새롭게 씻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바로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한 것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화목제가 상징하는 온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드리는 결단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소제의 경우 제물로 드려진 것의 대부분을 제사장만 취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이 제물을 먹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이 제물을 먹는 일에 여러 사람을 초청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서의 이 제사가 5장까지 한번 언급되어진 다음 또 반복적으로 한번더 언급되어지는데, 지금 앞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또 나중 뒤에 부분에서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에 대한 의미와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7장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보충적으로 그 의미를 미리 살펴보게 되면, 이 화목제의 경우 음식을 먹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는 당일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틀 안에 이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을, 제물들을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먹고 마는 것으로는 그 모든 양을 소화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며 함께 먹게 되었을 터인데, 그러므로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축제적인 의미, 함께 나누는 교제의 축제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소통함과 마음의 공감과 마음의 하나됨이 또한 인간관계들 안에서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더욱 확산하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화되지 않는 분노나 원망이나 짜증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화목제의 의미, 화목제를 드렸던 우리의 마음 모습 그대로 우리와 더불어 맺혀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관계를 축제로 빚어가는 그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신 감사들로 그들의 삶을 또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와 연결점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질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을 감당하되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것들이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속에 감사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서원과 헌신의 결단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화목제가 되고 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나눈 그 마음에 넘치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가족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마음의 축제를 또 확산하고 또 함께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같은 향기 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